안녕하세요. 인테리어 디자이너 정은주예요. 오늘은 장인 정신과 아름다운 우드 마감을 볼 수 있는 팀세븐에 나와 있거든요. 저와 함께 둘러보실까요? 팀세븐은 전 밀란 디자인 페어 갔을 때 정말 엄청난 규모로 나오는 그런 브랜드였고, 그리고 원목의 장점을 살리면서 굉장히 스타일링도 시크하게 해서 기억에 남는 브랜드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팀세븐에 대한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팀세븐은 최고급 수종의 원목과 더 나은 라이프 스타일을 디자인한다는 경영 철학을 가지고 오스트리아에서 시작된 프리미어 원목 가구 브랜드고요. 보시다시피 원목이 주는 따뜻한 느낌과 다양한 설계적인 느낌이 융합이 되어서 조금 더 멋스러운 느낌을 연출하는 브랜드예요. 약간 너무 이 깊이가 너무 깊지 않으면서 길게 확장되는 스타일이 많지 않은데, 네. 지금 이 플라이 테이블 이름. 네, 맞습니다. 그죠? 플라이 테이블. 네네. 이 폭이 좁으면서 길어서 굉장히 세련돼 보이는데, 네. 네, 다른 또 이 익스텐션 기능이 있는 거죠? 네, 확장하지 않았을 때는 2250 사이즈로 나오고 있는데, 확장했을 때는 1m가 늘어나서 3250 사이즈로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확장이나 뭐 이렇게 또 줄어들게 할 때 네. 작동법은 쉽나요? 네, 이게 논스톱 풀아웃 기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 한 손으로도 하실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네. 이쪽 아래쪽에 레버가 있기 때문에 장치를 한번 풀어주시고 이렇게 가볍게 당기시면은 이게 자동으로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확장한 걸 접으면은 확장한 부분이 티가 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깔끔한 마감으로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네. 그리고 이걸 늘렸을 때는 최대한 12인까지도 사용이 가능하시겠네요. 네, 네. 지금은 6개로 연출이 되었지만 확장했을 때는 4개 정도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조금 더 넉넉하게 앉아서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네. 원목이 지금 사용된 수종이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지금 월넛 수종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저희 이제 팀세븐은 다양한 수종으로 준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고객님 집안 인테리어에 맞게끔 주문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럼 오더 가능한 수종의 종류가 몇 가지가 돼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 주문 가능한 거는 오크, 월넛, 엘다, 체리, 메이플 등등의 이제 다양한 수종으로 네, 준비가 되어 있어요. 네. 목재가 또 그 천연 소재지만 또 그걸 가공하면서 생기는 화학적인 물질들이 또 첨가가 될 수도 있는데 네. 제가 그런 걸 사용하지 않았다고 들었었는데 네네. 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는 아마시 오일이라는 천연 오일을 사용해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시 오일뿐만 아니라 대두유라든지 이제 나뭇잎에서 추출된 이제 성분으로 이제 오일 처리 오일을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 더 친환경적인 거를 느낄 수 있으세요. 테이블에 있는 그 목재와 가죽이 이 의자에도 그대로 적용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플라이와 가장 잘 어울리는 아이체어라는 제품으로요. 지금 플라이 밑에 하부에 가죽으로 이제 커버링이 되어 있는데 그것과 동일한 사양으로도 선택을 하실 수 있고 이제 다리도 통일감 있게 이제 다른 수종으로도 이제 주문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네. 지금 매장에 전시되어 있는 사양은 이제 팔걸이가 있는 사양이지만 팔걸이 없이도 하실 수 있고 회전되는 타입으로도 주문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되게 착석감이 안정적이네요. 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디자인적으로도 이제 멋스럽지만 앉았을 때 착석감도 좋은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은 디자인의 제품이에요.
테이블은 두툼하면 한데도 이렇게 간결한 느낌이 또 눈에 띄네요. 네, 이 제품이 이제 테마라는 제품으로 보시다시피 이제 굉장히 심플하고 미니멀하지만 약간 이쪽 모서리 부분을 보시면은 블록으로 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멋스러운 느낌을 잘 살린 타입의 제품이고요. 그리고 안쪽 보시면은 저희가 다리 넣으실 수 있는 레드룸 공간이 굉장히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다리를 뻗어서 편하게 앉으실 수 있게끔 디자인된 제품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천연 제품만 사용을 한 테이블인가요? 네, 저희 이제 팀세븐 제품은 모든 제품이 천연 성분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오크나무로 만들어져 있지만 화이트 오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화사한 느낌을 잘 살렸고요. 이 제품도 이제 아마시 오일이라든지 대두유 등을 사용해서 오일 마감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친환경적인 느낌을 잘 살렸고요. 그리고 이렇게 목재를 이제 조인트 부분에서 뭔가 마감을 하려면 금속이나 그런 소재들이 또 첨가가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런 마감은 어떻게 되나요? 팀세븐 같은 경우는 일단 침대로 예를 들자면은 이 브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논메탈이라고 해서 메탈을 사용하지 않는 브랜드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무로만 이렇게 접합을 해서 만들고 있고요. 디자인마다 조금씩은 상이하긴 하지만 이제 대부분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뭔가 소재가 굉장히 독특해 보이는 네. 그 식탁 의자더라고요. 네네. 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퓨어 에닐링 가죽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가죽이 갖고 있는 이제 자연스러운 느낌을 잘 살린 디자인의 제품이고요. 만지셨을 때 굉장히 실키한 촉감을 느끼실 수 있게끔. 약간 스웨이드 같기도 하고. 네, 요거는 이제 누벅 가죽과 이제 유사하게 이제 겉표면을 부드럽게 샌딩 처리한 타입의 가죽이. 스티치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도 또 네. 좋아하실 것 같고 제가 한번 앉아볼게요. 네. 체어가 제자리로 돌아가네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막 의자가 스탁 의자들이 막 아무렇게나 있으면 항상 그 제자리 하느라고 또 고생들 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오토 포지션 메커니즘이라는 기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앉았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자리에서 벗어나실 때 원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세요. 그래서 이제 뭐 다이닝 체어로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이제 오피스 공간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게끔 예, 나온 제품이고요. 네, 이 제품은 이제 그랜드 루이 체어인데 이 시리즈는 이제 루이 체어 그리고 이제 루이 플러스 체어 총 세 가지 시리즈로 나오고 있는 제품입니다. 인테리어를 이제 구상하다 보면 벽면의 소재를 어떤 머티리얼로 할 거냐 때문에 고민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우드 월 패널이 나오는 거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네, 네. 흔하진 않죠. 네네. 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호두나무의 가장자리를 이제 수공예적인 기법으로 이용해서 약간 비획일적인 느낌을 잘 살렸기 때문에 약간 조금 더 자연스럽고 멋스러운 타입의 제품이고요. 그리고 네. 또 따뜻한 느낌까지 같이 주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천연 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공기질 정화라든지 이제 온습도 이제 관리에도 굉장히 도움을 주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이게 말씀하신 대로 획일적이지 않고 이렇게 들어가고 나가고 그리고 그 하나하나가 다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네. 그런 데서 오는 멋스러움이 있네요. 네. 이 테이블은 이렇게 자연스러운 옹이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는 테이블이고
뭔가 두 개가 이제 만나서 이 라인이 생성된 부분도 디자인적인 요소가 네. 된 것 같아요. 네. 네. 이 제품은 이제 자이트라는 테이블이고요. 저희가 가장 최근에 출시가 된 디자인의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이제 하나의 나무에서 나오는 두 개의 슬랩으로 만들어져 있는 제품이고요. 중앙에 있는 코스터를 이제 포인트로 연출해가지고 실용성과 이제 멋스러움을 네. 움직이는 거네요? 네. 네. 이게 의도한 건 아니지만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편한 위치에다가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뭔가 다른 데코를 하셔도 되고 그리고 뭐 뜨거운 뭐 네. 뭔가 음식을 넣을 때도 또 활용하실 수 있고 하겠네요. 네. 네. 그리고 이 제품을 보시면은 이제 위에 상판의 밝은 컬러와 하부의 이제 철제 프레임에 대비되는 컬러를 주었기 때문에 조금 더 포인트가 되고요. 보시면은 이제 두 개의 슬랩을 이 팀 세븐의 이제 나뭇잎 로고로 포인트로 연출을 해놓았기 때문에 멀리서 떨어져서 봤을 때도 조금 더 멋스러운 포인트가 있는 제품이고요. 매치된 이 캔틀레버 체어는 이름이 네. 어떻게 될까요? 이 제품은 이제 매그넘이라는 체어고요. 지금 이제 실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캔틀레버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앉으셨을 때 약간의 밴딩감을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착석감이 굉장히 편안하게 느껴지시고요. 지금 보시면은 옆 라인에 곡선이 우아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아하면서도 미니멀한 느낌을 잘 살린 제품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매장에는 가죽으로 전시가 되어 있지만 주문하시게 된다면은 이제 가죽 또는 패브릭으로 선택해서 주문을 하실 수 있으시고 또 상판에 맞춰서 여기 손잡이 부분 컬러도 변경해서 주문을 하실 수 있으세요. 제가 미리 보면서 뭔가 이 접목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겠다. 그리고 네. 그 팀 세븐의 그 기술력이 좀 여기 함축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네. 이 제품은 이제 스턴 커피 테이블이라는 제품이고요. 보시면은 이제 유선형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모이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상층부랑 하층부랑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위에서 보셨을 때는 조금 더 이 제품의 기하학적인 느낌을 잘 느끼실 수 있으시고요. 이 제품이 이제 팀 세븐의 이제 수공예적인 느낌을 가장 잘 살린 디자인인 제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제품 같은 경우는 2011년에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디자인상을 받은 제품이에요. 유리 테이블을 스타일링 하실 때는 뭔가 조금 다리가 가지고 있는 멋을 살리기 위해서 위에 놓는 물건들은 조금 단순화 하시는 게 또 스타일링 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테이블은 이렇게 정사각으로 얌전히 있지만 뭔가 숨어있는 기능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이 제품은 이제 리프트 테이블이라는 제품이고요. 이렇게 봤을 때는 약간 간결한 디자인으로 나와 있지만 보시면은 숨겨진 기능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쪽을 보시면은 이제 수납을 할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 부분을 조금 더 깔끔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이렇게 있을 때는 일반적인 커피 테이블 높이로 나와 있지만 이쪽에 레버를 당겨서 올리시면은 최대 높이가 이제 식탁 높이까지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활용도가 높은 제품이에요. 그러면 낮은 커피 테이블부터 식탁 높이까지 해서 자기가 원하는 높이로 그리고 네. 보통은 이제 소파에 앉아서 뭐 TV를 보시면서 간단하게 뭐 와인이랑 뭐 치즈 드실 때도 한 60cm, 뭐 네. 55cm 정도면 또 편안한 높이가 되고 또 노트북 쓰실 때도 그거에 맞춰서 쓰실 수 있고 하니까 요즘은 한 가지 하나의 가구가 좀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걸 또 좋아들 하시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은 저희가 레버를 이제 당겨서 올리는 수동 방식으로 되어 있지만 요거는 추가 옵션으로 해서 이제 전동 기능을 넣으시면 조금 더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끔 나오는 제품이고요.
패치하는 책상이 의외로 찾기가 힘들어요. 네. 네, 이제 이 데스크는 이름도 예쁘더라고요. 아뜰리에 데스크. 네. 네. 이 제품은 아뜰리에 데스크고요. 디자인이 이제 사랑스러운 디자인으로 나와 있어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레드닷 디자인에서 이제 디자인상을 받은 제품이고요.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본인 체형에 맞게끔 위에 상판 높이 조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고객님한테 조금 더 최적의 상태로 이용을 하실 수 있으시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매장에 지금 연출되어 있는 거는 사이즈가 조금 더 아담한 사이즈로 되어 있지만 이제 조금 더 크게 사용하실 수 있으시고요. 지금 사이즈는 몇 가지로 고를 수 있나요? 지금 주문하실 수 있는 게 지금 1200 사이즈와 1600 사이즈로 주문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그리고 1600 사이즈는 이제 서랍을 안으로 넣어서 조금 더 컴팩트한 느낌을 쓰실 수 있겠어요? 네, 조금 더 깔끔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저희가 전선함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전선을 조금 더 깔끔하게 이제 안 보이게끔 할 수가 있고요. 자연에서 출발한 나무가 가지고 있는 따뜻함과 여유로움을 팀세븐과 함께 살펴보았는데 리빙피플 여러분들은 어떠셨을까요? 저희는 재미있고 유용한 영상으로 또 찾아뵐게요. 그리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